주머니에 맥주 넣었다고? 어머. 오빠 맥주 홍차 같다며? 페이는 어떻게 돼요? 페이는 미스웨이 페이랑 뭐 때리는 거 이런 거 흔적 남는 거안 돼요. 두 번째네요. 이분이 두 번째고요. 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있어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금방 채팅한 사람이에요. 술은 어떤 거 드세요? 저 그냥 맥주 간단하게도 괜찮아요. 지금 말고 지금이 시간이 네, 10시 반에 출발할게요. 저 혹시 저번에 오신 분 아니에요? 김치만두 사가지고? 김치만두요? 네. 따라 가라고! 너 김치만두 먹어! 아 이거 따로 해줘야 따로 비비고 먹으라고! 아 그때 그 친구랑 둘이 같이 있었나요? 맞구나 너. 뚱뚱한 친구하고 좀 마른 친구하고. 너 김치만두나 맞구나? 뭐 오늘은 친구랑 혼자 있나 보네. 너 맞구나? 와 큰일 날 뻔했다. 이 새끼 아직도 이러고 있네. 남자들 지금 오고 있나? 아 안톡한 남 죽어. 나를 감시하는 저 라인. 아 네 금방 가요. 아 편하게 앉아요. 아 예. 약이 왜 이리 많아요? 아 제가 정신 아픔이라 가지고 약을 많이 먹어요. 이렇게 손을 만져 부끄럽게. 지금 몇 시야? 나 약 먹을 시간 지났네. 아 내일 먹어야겠다. 약 안 먹으면 나 약간 왔다 갔다 해가지고. 왔다 갔다 해가지고. 또 일이다. 미안해. 챙겨 먹는 것도. 응, 약 먹어야 돼가지고. 나 그거 깜짝 놀랐다. 미안해. 뽀뽀하자. 아 부끄러워. 부끄러워. 씨지? 안 가면 안 돼? 이용해야지. 어 같이 하자 우리. 먹어봐. 안 돼. 아픈 사람이 먹어야지. 먹어. 와. 오빠가 약을 안 먹어서 그렇잖아. 먹어주면 안 돼? 왜 안 아파? 난 아픈데. 가지 마. 어디 가! 넌 왜 피해 계약을 지키지 않았지? 아 왜 안 오는데 씨발! 네 안녕하세요. 문 열어드렸어요. 문 열어드렸어요. 어 나 화나. 여보세요? 아 이 새끼 에어팟 꽂고 있었어 씨발 새끼. 병신 같은 새끼 씨발. 에어팟 꽂고 씨발 문 열렸다고 나 계속 하는데 씨발 새끼가 노래 듣고 있어. 개맛이야! 짠. 아, 무좀 있어? 발가락 양말? 아 이게 편해서. 아 몇 살이야? 난 95. 95년생? 응 아니 몸무게. 아무튼 짠 할까? 짠. 러브샷? 러브샷? 러브샷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. 5분 후에 다시 시도하세요. 뭐야? 오빠 이제 가. 어? 누가 왔어? 어, 새 남자 왔어. 나 이런 년이야. 오빠 빨리 가. 그래. 쉿. 여보세요? 번호키 눌렀는데 이거 호스 시스템 점검이라고. 빠이빠이. 아, 안녕. 네, 잠시만요. 내일 휴가라서요. 한 2주. 아 무슨 일 하시는데요? 건축일이. 아 되게 바둑기사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 관상 봤을 때. 키랑 몸무게는요? 유전병 같은 거 없죠? 그런 건 없어요. 아 잠시만요. 네네. 아 왔어 왔어 왔어. 너무 무서워. 그 잠시 쉬고 있는데. 아 잠깐 술 좀 더 볼래요? 술? 아 네. 맛있어져요. 아 그래요? 네. 장기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별로 안 좋아해. 그래요? 네. 바둑 잘 두죠? 아니요 바둑 아예 못해. 바둑 왕일 것 같은데? 아니요 아예 못해. 그래요? 몇 단이에요 바둑은? 아니 보다가 안 해요. 아 그래요? 네네네.
그 어린애들도 이제 바둑을 알려주대요. 뭐 아니 아예 바둑을 안 해요. 강사할 때? 아니 아예 바둑을 안 해요. 네. 그럴 때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? 저희 건축설계 해가지고. 아, 네. 9점 만점 깔고 하면 안 돼요, 제가. 흑돌, 백돌. 저 일본 가봤어요? 네, 일본 가봤어요. 대박. 일본어 할줄 알아요? 몰라요. 아이시데르요. 아예 몰라요. 아, 진짜요? 그럼 왜 갔어요? 일본어도 못하면서. 그냥 설계 때문에요. 바둑 들어간 거 아니에요? 아, 그러지 않아요. 뭐야? 남자면 보는데 어떡해? 아, 그래요? 응. 상관없어요. 같이 놀수 있어요? 네. 좋아요. 오빠 뽀뽀하자. 부끄러워. 어떡해. 나도 이제 바둑 잘 두는 거야? 나 바둑왕이야, 이제? 아니, 봐도 못해. 바둑 사모님. 하는 거 아니죠? 아니, 안 했어요. 책임져요. 임신한 거 같아요. 임신 안 했어요. 네? 안 했어요. 제가 한거 같은데요? 아니, 안한거 같은데. 와, 들썩었어. 주머니에 맥주 넣었다고? 어머. 오빠, 맥주 홍차 같다며? 저 새끼 날쌘돌이야. 이 바둑 기사 새끼. 얘는 이수까지 앞을 내다본 거네. 고스트 바둑왕이었어? 네, 오늘은 새벽 3시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까 안주머니를 계속 만지더라고. 그게 각되는 거였어. 맥주 3개 뿌렸다고? 와, 진짜 술을 앞서네. 이 바둑 기사들이 무서워. 이래서 관상은 못 속여요, 여러분. 딱 봐도 바둑 기사처럼 생겼잖아. 술을 다 잊고 있었어. 신의 한 수. 나가는 타이밍. 그것만 기다렸던 거지. 와, 무섭다. 사람이 이렇게 무섭다. 나 사람 못 믿을 것 같아.